먼저 밑판에 가방 판을 먼저 뜰 건데요. 보시면 양쪽에 테두리가 있는데요. 그 테두리 부분을 빼고 안쪽에 있는 칸부터 사슬뜨기를 뜰 건데요. 사슬뜨기 한 칸에 두 줄씩 가로로 뜨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맨 아래 작은 세모에다가 바늘을 넣으시고요. 나오시고요.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다음 칸에다 바늘을 넣어서 뜰 건데요. 좀 실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코는 뒤쪽에서 사슬 코를 두 줄로 두 줄 모두 다 걸어서 사슬뜨기 첫 코를 떠주세요. 그 다음에는 한 줄로 사슬뜨기를 떠주시고요. 한 칸마다 바늘을 옮기면서 사슬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 해서요. 제가 한 줄의 끝에 작은 세모까지 세모의 구멍까지 지금 사슬뜨기를 뜬 상태인데요. 그 상태에서 판을 돌려서요. 다시 같은 칸 위에다가 사슬뜨기 한 줄을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대로 다음 칸에 바늘을 넣어서요. 사슬뜨기를 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다시 두 줄로 사슬뜨기를 떴는데요. 이번에는 작은 삼각형을 뺀 그 바로 밑에 칸까지 사슬뜨기를 떴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요. 바로 밑칸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사슬뜨기를 떠줄 건데요. 이럴 때는 지금 나와 있는 고리를 마지막 삼각형 구멍에서 바늘을 밑에서 위로 넣어주시고요. 그쪽으로 빼주세요. 이렇게 그래서 뒤쪽으로 지금 코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. 이것을 좀 길게 빼주셔서요. 두 번째 칸 맨 위에 첫 번째 세모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그 고리를 빼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요. 실을 끊지 않고 다음 칸으로 이동을 했고요.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두 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뒤에서 실은 좀 멀리 있는데요.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를 떠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요. 두 번째 칸에 마지막 세모까지 다 떴고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판을 돌려서요. 다시 위쪽 칸으로 올라가면서 사슬뜨기를 떠주시면 되고요. 한 칸에 두 줄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칸에 이제 사슬뜨기 두 줄을 다 떴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뜨실 때는요. 일단 마지막 세모에서 바깥쪽 테두리까지 한 번 더 떠주세요. 이렇게 해서 끝까지 테두리까지 한 코 더 떴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바로 테두리 바로 옆에 칸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사슬뜨기 해주시고요. 다시 판을 돌려서 이제 가운데 줄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칸으로 바늘을 이동해서 사슬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반대쪽에도요.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에서는 끝까지 테두리까지 떠주시면 되는데요. 테두리 중간에서 바로 옆쪽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사슬뜨기 떠주시고요. 바로 옆칸으로 옮겨서 사슬뜨기도 한 코 해주시고요.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세 번째 줄에다가 사슬뜨기 두 번째 줄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줄 사슬코 두 줄을 지금 떴고요. 그 다음에 또 테두리 바깥에까지 나가셔서 한 코 사슬뜨기 해주시고요. 마찬가지로 테두리 쪽에 옆쪽으로 이동하면서 사슬뜨기 한 번 더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로 가면서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끝에 줄로 실을 옮겨야 되는데요. 이 부분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테두리 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코를 뒤쪽으로 빼주세요. 그 다음에 코를 쭉 길게 잡아당기셔서요.
마지막 줄 작은 세모 구멍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코를 가지고 오세요. 이렇게 해서요, 마찬가지로 실을 당겨서 조절을 해 주시고요. 뒤쪽에서 사슬뜨기를 계속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요, 사슬뜨기 두 줄씩 다 떠준 모습이고요. 맨 끝에 코는 끝까지 떠주신 다음에 실을 잘라주시고요. 뒤쪽으로 실을 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 번 정도 사이에다가 껴주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가방 밑판을 먼저 떠봤는데요. 가방 판과 그다음에 실은 좀 비슷한 계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중간중간 검은색 이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코는 조금 느슨하게 해서 실을 좀 풍성하게 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이제 가방 옆판을 이용해서 떠보기를 시작할 건데요. 옆부분에 있는 라벨은 가위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잘라주세요. 이렇게 해서 가방을 정리를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가방판 옆판을 이용해서 가방을 뜰 때는요, 먼저 밑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. 맨 나중에 가장자리에 있는 칸들은 가방 밑판과 또 반대편 판과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. 그 부분은 뜨지 않고 가운데 부분만 뜨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맨 아래 보시면 맨 아랫줄에서 옆에서 두 번째 칸에다가 바늘을 넣으시고요. 밑에서 실을 가지고 오세요. 자, 그 다음에 먼저 세로 줄에다가요, 지그재그로 사슬뜨기를 한 다음에요. 그 다음에 한 칸에 사슬뜨기 두 줄을 넣어 볼 건데요. 먼저 실을 뺐고요. 그 다음에 그 칸에서 대각선 반향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. 첫 번째 코는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뒤쪽에 실 두 겹을 다 같이 사슬뜨기 한 코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줄을 잡고 사슬뜨기 첫 코를 떴고요. 그 다음에는 줄 한 겹만 사용해서 사슬뜨기를 뜨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칸에서 지금 나왔고요. 이 칸에서 지금 대각선이 되는 칸은 이쪽 부분이 되겠고요. 그쪽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사슬뜨기를 뜨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칸에서 다시 대각선 방향은 여기 칸이 되겠고요. 그 칸에서 다시 사슬뜨기. 다시 대각선으로 사슬뜨기. 그래서 지그재그로 사슬뜨기를 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요, 마지막 코까지 지그재그로 대각선 방향으로 사슬뜨기를 떠주었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옆 칸에다가 사슬뜨기로 두 줄을 일직선으로 떠줄 건데요. 이 상태에서 판을 옮겨 잡고요. 밑에서 두 번째 칸에다 바늘을 넣어서 사슬뜨기로 한 줄을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요. 사슬뜨기 한 줄을 지금 떴고요. 같은 칸에 사슬뜨기 두 줄을 떠야 되기 때문에요. 이 상태에서 바로 윗칸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사슬뜨기를 계속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가방을 뜨면요, 조금 약간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요. 그때 제가 코바늘이 아니고요, 스케일 바늘로 뜨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알고 계시는 스케일 바늘이고요. 이 바늘을 이용해서 뜨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뜨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편하신 걸로 선택을 하셔서 코바늘이나 스케일 바늘 중에서 편하신 걸 선택하셔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요, 지금 한 칸에 두 줄의 사슬뜨기를 만들었고요.
그다음에 바로 옆줄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지그재그 대각선으로 사슬뜨기를 할 건데요. 맨 끝에까지 지금 사슬뜨기를 뜬 상태고요. 그다음에 맨 밑에 칸에서 바로 옆 칸으로 이동을 해서 사슬뜨기 한 코를 만들어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지금부터 지그재그 대각선으로 사슬뜨기를 떠주시면 되겠는데요. 이쪽 부분에서 대각선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바늘을 넣어서 사슬뜨기 해주시고요. 또 다시 대각선으로 사슬뜨기.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줄에다가, 가방 줄에다가, 프레임 줄에다가 지그재그로 사슬뜨기를 떠주시면 마찬가지로 바로 윗칸에다가는 일직선으로 사슬뜨기를 두 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요. 지금 한쪽 판에서요. 맨 끝에 줄만 빼고 지금 다뜬 상태고요. 마지막 때 줄, 그러니까 한 칸을 남겨 놓으시고요.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서 사슬뜨기로 왔다 갔다 대각선으로 뜰 차례가 됐는데요. 그 부분에서는 일단 다른 하나의 판과 같이 겹쳐서 대각선의 사슬뜨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맨 끝에 한 칸씩만, 그러니까 한 칸씩 두 개가 있는데요. 한 칸씩만 겹쳐서 뜨는 것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. 맨 밑에서 대각선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은 대각선에 해당되는 구멍은 이 구멍이 되고요. 이 구멍에 바늘을 넣을 때는 판두 개에다 같이 바늘을 넣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바늘을 이쪽에다가 넣으시고요. 뒤쪽에서 마찬가지로 뜨는 방법은 똑같고요. 지금 겹쳐진 부분에서만 펴서 사슬뜨기를 떠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은 이쪽 구멍이 되고요. 이쪽 구멍은 그냥 원래 뜨던 판한 개만 하시면 되겠고요. 다시 또 대각선 방향은 여기이기 때문에 두 칸, 두 개, 판두 개를 다 같이 바늘을 넣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원래 뜨던 방식대로 두 개를 겹쳐서 뜨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요. 지금 두 겹으로 판을 겹쳤을 때맨 끝에 줄을 두 줄을 같이 사슬뜨기 대각선 방향으로 한 줄을 떴습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요. 이번에는 이제 두개 겹친 칸 위에다가는 사슬뜨기 두줄 하시면 되겠고요. 원래 하던 방법대로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되겠고요. 칸 안에 사슬뜨기 두줄 해주시고요. 또 이쪽에 겹쳐진 그 끈이 줄이 있는데요. 그 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방향으로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요. 두 번째 판을요, 이어서 붙인 것을 다 떴고요. 그 다음에 이쪽 면에도 마찬가지로 한 칸씩 겹쳐서 계속 뜨던 방식대로 뜨시면 되는데요. 먼저 겹쳐진, 이제 보시면 겹쳐진 줄에서는 마찬가지로 사선 방향으로 사슬뜨기 한줄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겹쳐진 칸, 한 칸에서는 사슬뜨기로 두 칸을 떠주시고요. 계속 칸이 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쪽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, 대각선으로 사선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겹쳐진 칸으로 가서 뜨기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요, 이제 칸으로 두 겹이 두 칸이 겹친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제 둘레는 다 떴고요, 이제 밑판을 갖다가 붙일 건데요. 밑판은 일단 먼저 마지막 코까지 다 했으면요, 실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요, 밑에 칸으로 코를 옮겨주세요. 밑에 칸으로 코를 옮겨주신 다음에요, 그 다음에 밑에 판을 붙일 건데요.
판은 겉에서 붙여지는 게 아니고요. 안쪽으로, 안쪽으로, 판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겹쳐질 건데요. 먼저 판의 중심 부분에서요. 중심이 이쪽 부분인데요. 중심 부분에서 코를 빼시고요. 그 다음에 옆에 선에서는 겹쳐진 부분이 중심이 되는데요. 겹쳐진 부분에다가 코를 빼주세요. 그래서 일단 중심은 지금 겹쳐진 상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요. 겹쳐진 칸, 한 칸에서는 사슬뜨기로 두 줄 떠주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선이, 줄이 두 줄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그재그로 사선 방향으로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사슬뜨기는 바깥쪽에다가 한 줄 돌리시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사슬뜨기는 안쪽에다가 해주시고요. 세 번째 사슬뜨기는 줄, 두 줄이 겹친 부분에서 사선 방향으로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사슬뜨기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요. 밑판을 다 완성했고요. 실을 끝까지 사슬뜨기를 떠준 다음에 잘라주신 다음에요. 실 정리는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감침질 정도 해주시고요. 바늘이 두꺼울 때는 조금 더 얇은 바늘을 사용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몇 번 감침질 정도 해주시고요. 안쪽에서 빼서 뒤쪽 안쪽에서 잘라주시면 마무리는 되겠습니다.